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의 또 골수의 피 퀴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퀴즈는 총 6글자의 종목이고요. 흥으로 시작하는 총 6글자의 종목입니다. 흥이라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는 좀 드문 그런 글자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몇 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머리를 잘 굴리시면 맞히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흥으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 정답 벌써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고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재미있는 오답 같이 보내주시거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이나 종목 상담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저희가 50분을 추첨해서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시고 이러한 선물들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정보들, 중요한 뉴스들 전해 들으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대주신 다음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마감 시황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하락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다소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에 그쳤지만 코스닥은 2% 이상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장중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막판에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0.23% 강보합권으로 2480선에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이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2,600억 원 이상 오늘 또 3거래 만에 매물을 출회하는 흐름이었고요. 자동차와 배터리 셀 업체들 위주로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중 내내의 상승 탄력을 키웠습니다. 2% 이상까지 오르면서 744선에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코스피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게임주나 제약바이오, 엔터 등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총 상위주들도 대부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조금씩 커져가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또 두드러졌는데요. 확진자가 7만 명을 두 달 만에 다시 한번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 밖에 한국 BNC나 BC홀드 제약 다른 종목들 일제히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UAM 관련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도네시아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AAM 관련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UAM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드론 택시나 무인 항공기 등 AAM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해서 PC디렉트 26% 강세를 보였고요. 하나시스템 같은 대형주들도 4% 상승세를 보였는데 벨세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부장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D램 업황이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D램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면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와 함께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으로 공급도 제한되면서 다시 한번 업황 반등을 이끌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요.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15% 강세, 두산테스나 그리고 DB하이텍까지 일제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양시장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코스피는 확실히 대형주 쪽에서 숨고르게 나타나는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오늘의 퀴즈 먼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으로 시작하는 총 6글자의 종목인데요. 제가 앞에서 몇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한 종목이 맞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들이 한 종목뿐이라는 거 벌써 눈치를 채셨습니다. 자,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여러 가지 힌트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일단 먼저 종목 상담 접수 많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렇게 또 시장에 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고민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살짝 약했고 코스닥이 굉장히 또 강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략을? 일단 키 맞추기를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먼저 갔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외인들이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메리트거든요. 환율이 그 당시에 한참 들어올 때 1,400원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0원대 환율에 지금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메리트 있는 가격대죠. 나중에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면은 1달러 줬는데 1,400원이 아니라 1,300원을 주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미리 1,400원일 때 수급을 넣기가 용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당장 살만한 종목도 실적 괜찮은 종목들 고르다 보니까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갔던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움직임이 먼저 발생했는데,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의 갭이 좀 벌어집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 특히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17일 이제 내일 모레죠. 네. 유믹스의 상장 유지 여부를 되게 이제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이제 코스닥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갈 게 메타버스 섹터인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가 꼭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에다가 컨텐츠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VR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총망라를 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 위믹스가 부러진다 그러면 오늘 게임주들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코스닥이 올라온 부분도 있었는데 흐름들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17일 위믹스 상장 유지 여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속보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제가 추가 뉴스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G20 공동성명 초안에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초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제 뉴스 속보가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후속 뉴스나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실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릴 때 미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문제됩니다.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미국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금리 차가 벌어지면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원화하고 달러화하고 어느 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안정적인 통화입니까? 달러화잖아요. 근데 달러화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면은 뭐 한 3% 4% 수익을 주는데, 이자를 주는데 1년 들고 있으면은 원화를 들고 있으면 2%밖에 안 줘요. 그러면 뭐 사겠습니까? 다 달러화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화 유출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 가계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계 부담이 되고, 가계 부담이 되면은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가계 부담인 거 지지율을 떠나서 가계 부담이 돼서 이자 비용으로 나게 된다면은 실제 국내 성장성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싶지 않겠지만, 이 금리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올리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제 BOJ 얘기를 드리면서 일본에서도 엔화 환율 방어를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환율이 상승 고점 150엔을 뚫고 올라가면은 그대로 추세적으로 상승을 찍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엔화의 유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엔화 방어, 환율 방어에 나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게 남의 나라 금리 올리는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우리 경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금리를 내리고 또 부양책을 펼치니까 미국에서 주식도 올라가지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돈을 걸어 잠그니까 미국 주식도 떨어지고 우리나라 주식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정책적인 부분보다 시장 논리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미국의 강달러 흐름이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G20 공명 성명으로 일단 초안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옥석 뉴스를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 때문에 지금 일단 오늘 장초에 제가 분명히 미국 지수 선물 마이너스 시작하는 걸 봤는데 네. 현재 구간에서는 나스닥 기준으로 0.86%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미국 지수 선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시장 앞으로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물론 코스피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17일에 유믹스의 이벤트가 남아있지만 가격 메리트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조금 더 메리트 있는 부분들도 있다. 다만 코스피 중에서도 대형주 중 또 먼저 간 종목들,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먼저 간 종목들 빼고 아직도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도 아직 남아있다. 종목 선별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요즘 최근에 테마주들을 사셔가지고 손실 보시는 분들 특히 장은 올라가는데 이미 올라간 종목을 샀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지금은 쫓아다니는 매매가 할 때가 아니고 진득하게 변곡점에 들어가셔서 진득하게 기다리시면서 밑에서부터 끝까지 수익을 모은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매매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술값 벌 때가 아니고 차값을 벌 때, 집값을 벌어보려고 노력을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 맞추기 장세입니다. 앞서도 전문가님께서 코스피가 먼저 갔기 때문에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하실 수 있는데 코스닥도 따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해주셨거든요. 그런 장세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상황에서 17일에 위맥스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인데 이 이슈가 또 코스닥 많은 종목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G20 공동성명 초안에 또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고 하니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드린 분석들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또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접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수의 픽 퀴즈 다시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으로 시작하는 총 6글자의 종목이고요. 흥으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이 또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힌트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또 고수의 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종목 뉴스를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신 다음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원전 관련주이죠. BHI입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제시해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그 이후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종목입니다. 고가 기준 수익률 58%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간 대응 전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BHI에 대해서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그때 제시해드렸던 방송에서 목표가가 8,300원이었는데 12,000원 거의 가까이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네. 그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좀 볼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제 7월 달이니까 되게 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1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줬다가 다시 목표가를 줬습니다. 만약에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사실 탈출 기회가 있었을 거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사신 분들은 사실 58%가 넘는 수익을 거두셨던 분들 60% 가까이 되는 수익을 거두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원전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 1차 목표가에 왔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량 중에 일단 절반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언제 정리를 하느냐 어차피 오늘은 장이 끝났으니까 내일 장 흐름 보면서 만약에 내일 장에서 양봉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화면 보시면은 내일 같은 경우에 지금 5일선에서 살짝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내일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서 바로 양봉이 떠준다라고 하면은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서 전량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5일선 인근에서 양봉이 떠주지 않고 음봉으로 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일단 절반은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추가 상승 여부를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 양봉 형성 여부에 따라서 일단 일부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니까 내일 양봉이 형성돼서 강하게 나가면 굳이 정리할 필요 없겠죠. 2차 목표가는 11,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내일 양봉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만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가져가봐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 전고점 가까이까지 목표가 11,000원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양봉이 나오지 않게 되면 절반 매도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또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흐름 보면서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BHI에 대한 수익률 리뷰와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더 많은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뉴스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신 다음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 중에서 50분 추첨해서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문자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마지막에 읽어드리니까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선물도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이야기를 해보러 갈 시간입니다. 흥으로 시작한 여섯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첫 번째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종목 여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흥으로 시작되는 종목입니다. 흠이 아닙니다. 흥입니다. 여섯 글자의 종목이고 여러분들 종목 이름은 아마 찾으시면 쉬우실 텐데 찾지 않으신다면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오답들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그리고 베이커리 두 가지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음료 그리고 베이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농축된 음료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 먹는 음료가 아니라 이제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 납품하는 농축된 액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물에 티섭해가지고 얼음 좀 넣고 하면은 그게 5,000원, 6,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료 농축액을 제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카페 빵들 맛있죠. 네. 여러분 직접 수제로 만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싸게 먹는 그 7,000원짜리 그 빵 여기서 도매로 넘긴 빵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먹을 때 한번 뒤에 봉투 뒤에 메이커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료, 베이커리 관련 종목이고요. 아, 갑자기 또 사 먹기가 싫어지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 음료를 또 카페에 농축액을 대량으로 약간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대량으로 납품하기도 하고 그 카페 가면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음료수를 시키면은 여기 병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네. 이제 빵 있는데 제 밑에 칸에 아, 그 냉장고에 병이 있잖아요. 네네네. 병이 있으면은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얼음컵에 따라주잖아요. 그쵸. 그거 하는 데입니다. 아. 그것도 하고 있는 데입니다. 네. 그거를 도매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7천 8천씩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 어쩔 수 없어요 요즘에는. 그리고 옛날에는 제 네. 어렸을 때는 카페를 네. 가면은 자리세라 그래가지고 네 자리세요? 자리세라 그랬으니까 두 명 가가지고 하나를 시키면은 이게 비매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리세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를 시키고 했는데 요즘은 테이크아웃 할 때는 테이크업 하한다고 일회용 용기 값을 또 받잖아요. 아, 그런가? 아니, 그렇진 않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받다가 나중에 갖다 좀 환불해주지 않나요? 아니요? 그럼 어디에서 그래요? 아, 그래요? 하여튼, 카페 어디 가신 거예요? 저는 그냥 뭐. 별다방 이런 데 안 가시죠? 잘 안 갑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 옛날엔 자리세라고 하는데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그렇다고 커피를 싸게 주진 않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맞아. 그걸 보고 농축액을 가지고 이만한 농축액을 보니까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몇 리터씩 이렇게 거의 뭐 말통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해가지고 따라가지고 물 타가지고 농축액이니까 물 타야 되겠죠. 네. 물 타가지고 얼음 부어가지고 휘휘 하면은 네. 6천 원. 사실 좀 음료가 비싸긴 한 게 진짜 요즘에는 아메리카노가 다 5,900원 하는데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비싸요. 아메리카노는 또 왜 이렇게 비쌀까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조금만 뷰 좋은 카페 가면은 만 원씩 받고 이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연예인 그 누구요? 해윤숙 형님 누님이 하시는 카페를 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네. 진짜 갔는데 네. 와 커피값 보고 야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딱 그 마당에 그 가마솥에 그 쌍화탕 같은 걸 끓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정말 특색 있다. 정말 싫어하는데 나 쌍화탕을 먹어야 되나? 내가 이 돈 주고 내가 아메리카노 못 먹겠다. 아... 이런 생각. 밥을 먹고 갔는데 밥 먹을 때 보면보다 아메리카노 돈이 더 비쌌던 기억이 나서 이런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요즘같이 좀 경기가 네. 어려울 때는 이런 데 농축액 같은 걸 사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해먹습니다. 아 진짜요? 실제로 그 콜드브루 농축액을 팔거든요. 아... 그걸 사가지고 집에서 얼음하고 물하고 넣어서 먹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카페는 이제 요새 카페는 약간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할까나 그런데 가서 분위기를 먹으려고 가는 거라서 저는 카페를 갑니다. 카페는, 이렇게 갈립니다 또. 카페는 이제 비즈니스 했을 때 사람들 갈 데 네. 없을 때 술 먹기는 아직 겸은 적고 좀 친한 그 그러니까 거래처인데도 예를 들어서 거래처나 친한 이제 하다 보면 거래처도 생기잖아요. 제가 네. 옛날 회사 다닐 때 보면은 네. 그때도 친한 사람들하고 카페 안 갑니다. 무조건 술집을 가고 네. 카페를 가서 나랑 같이 커피를 마신다. 어색한 사람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연애할 때. 연애할 때요? 네. 연애할 때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네. 카페에서 만난 적도 있었어요. 네. 20살, 22살 때. 굉장히 어릴 때. 굉장히 어릴 때. 그게 되게 낭만인 줄 알았어요.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이제 10대에서 네. 제가 알다시피 남중 나왔죠. 남고도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네, 네. 여자라고도 아무것도 모르고 몰랐어.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복대 나왔잖아요. 네. 아무도 저한테 조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머릿속에만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여자라는 존재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카페에서 소개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나서 군대 갔다 온 다음부터는 그게 다 깨졌죠. 아. 그래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는 바로 술집으로 일단 소주 한 잔 먹고 시작을 한다. 카페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 그래요? 굳이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제 나이가 먹고 이제 소개팅을 하면 20대 중반쯤 되니까 네. 여자분들도 카페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그 값으로 소주 한 번 더 먹는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 되게 코드 맞는 분들만 만나셨구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매출이 쑥쑥 느는 걸 보면은 네. 카페를 가시는 김동원 앵커님 같은 분들도 분명히 많다. 그럼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요지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또 수익성이 좋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서 사가지고 정말로 이제
카페에서 실제로 이제 많이 우리들이 또 뭐라 그럴까요? 이제 리오프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를 실제로 많이 가고 저도 유명한 카페들 가니까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래서 이런 데가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쑥 올라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굉장히 또 길게 들어봤습니다. 카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신 이영 전문가님, 일단 음료와 베이커리 굉장히 식품주, 음식류 관련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힌트를 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 카페 이야기로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힌트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이고요. 잠시 후에는 제가 또 이름이 살짝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름 힌트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샵 3772번으로 또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50분께 골수에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매수가가 10만 1,550원에 비중 20%. 막막합니다. 추가 매수해서 나올 수 있을런지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정말 계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고요. 오늘 66,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이 잘 나와도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제가 생각하는 대로 메타버스의 시대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종목들이 살 수 있습니다. 미디어 종목들 그리고 컨텐츠 종목들 역시 같이 메타버스로 엮여 있는 큰 흐름의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믹스가 살아나고 게임주도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 지금은 차트 한번 보시면 바닥권 좀 작고 지금은 돌아올릴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제 시세가 나와서 돌아올린다고 해도 매수가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있는 8만 5천 원대 매물대가 너무 두꺼워요. 이 자리를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1차 목표가는 8만 5천 원 잡고 그 정도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인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정리할 때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결국은 컨텐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문자 573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이고요. 매수가가 8,45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주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점이 11,200원, 9월 말쯤에 기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만원 이하, 한 9,000원 이하까지 떨어졌고요. 오늘은 8,08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긴축 속도 조절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주은행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제 지금 이 종목은 한 자리 정도는 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따지면은 시중은행은 제주은행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나 이런 쪽 뭐 기업은행이나 뭐 신한지주 이런 데는 사실 크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 것도 맞긴 합니다. 워낙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세를 줄라 그러면은 61선 이평선 정도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자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종목에 가려면 61 2평 이 정도 자리를 깨지 않은 라인에서 한 번 정도 대반등을 줘서 한 만 원 어간 한 9천 원대 중반 정도까지만 올라가져도 땡큐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든 게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전 세계가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거의 가계부채가 뭐 천정부지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완화한다 그러면 이것들이 선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단기 슈팅 정도만 노리면서 대응하자. 손절가 작게 잡으시고 한 7,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목표가 9,500원 잡고 지금은 한 구비 정도만 더 보고 빠져나오자. 단기 매매 구간으로 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은행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목표가와 손절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2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이고요. 매수가는 1,800원에 비중 2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폐기물 처리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일단 주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반가량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125원으로 그래도 이 바닥 대비해서는 살짝 올라온 상황인데 자, 이분은 매수가가 1,800원이시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다시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둔촌 주공부터 해가지고 네. 재개발 다시 들어가는 곳들도 많이 있고 묘한 게 정부에서 지금 집값 뭐라 그럴까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규제도 계속 풀고 있는데 묘한 거죠. 사실은 전 정부가 사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사실 정권 교체가 된 건데 지금 다시 부동산 규제를 풀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러면 어쨌든 간 정책에 따라서 한 번 더 이런 종목들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도 그래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화면 보시면은 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전에 있던 장기 추세의 저점은 지켜주고 있던 회사입니다. 장기 추세의 저점은 그래도 지켜줬었던 자리가 있고 그 자리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천히 월요일을 들고 있고 그래서 양봉을 찍어내고 있고 거래량도 천천히 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매수가까지 보시기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전고점 인근 한 1,6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1,600원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돌파하는지 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1차 목표가 1,600원 놓고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한은 1차 목표가 1,6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접수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중요한 시황 뉴스들 또 종목 뉴스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고수의 픽 퀴즈 두 번째 힌트를 들어갈 시간인데요. 흥으로 시작한 여섯 글자의 종목 다음 힌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흥으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저와 도원 앵커님이 첫 번째 힌트 드릴 때 재미있는 우리 세대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페를 선호하시는 분, 그리고 저처럼 술자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의 많은 문자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그리고 언제나 복사해오는 실적 두 가지 키워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라는 단어를 드렸는데 아까 이제 베이커리라는 힌트도 드렸습니다. 근데 빵 위에 올라가는 각종 파우더. 되게 소중하게 비싸게 올라간다는 그 파우더들 사실은 여기서 포대로 팔고 있는 파우더입니다. 각종 부재료들을 생산하고 있고 지속적인 실적 상승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힌트에 뭔가 감정이 많이 섞여 계세요. 아, 이게 가서 빵집에 가서 뿌려주면은 네.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살살살 뿌려주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그럼요. 여기 제품을 보니까 다 푸대입니다. 와, 엄청나다 그러면. 푸대고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이제 팥빙수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과일 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일 같은 거 보면 와 여기 과일 많다 이러잖아요. 아, 네. 여자분들 뭐 드시면서 여기 딸기 많다 이러잖아요. 여기 푸대로 얼린 딸기, 얼린 과일들. 아, 푸대로 팔고, 파는 곳이군요. 아, 푸대입니다. 네. 푸대로 팔면은 그 요만큼씩 해가지고 네. 한 푸대 한 숟가락만 덮으면은 여기 정말 맛집인가봐 이러면서 여기 너무 해자다. 그렇죠. 이러면서. 해자다. 사실은 네. 푸대로 파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자재를 팔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세는 이렇지 않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렸지만은 아,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은
물론 코로나 때 2020년에 실적이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확실히 이제 리오프닝을 느낄 수 있는 게 작년 코로나 때 2020년에 영업이익이 25억 나왔다가 21년에는 67억 3배가 늡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5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막판까지 올해 말까지 생각하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뛴다는 얘기인데 꾸준히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코로나가 지났다. 그리고 대세는 카페족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적이다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카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가시면서 또 실적이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두 번째 힌트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처음에 초반에는 유튜브 댓글창에서 제 옷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삼베, 마, 통기성이 좋겠다, 뭐 닌자, 도복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스트로베리 쉐이크라는 이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으신가 봐요. 영혼이 나가셨네요. 스트로베리 쉐이크 솜사탕이라는 또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또 이런 쉐이크랑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파우더 색깔, 그 푸드에서 네. 드러나오는 네, 핑크색 제조되는 딸기 파우더 색깔과 비슷한 복에 약간 저는 사실은 이 말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뭐요? 그 옷을 보고 머리 어제부터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여기 끝이 그 어깨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옛날 드래곤볼 보면은 프리더의 그 어깨 갑옷이 있거든요. 네. 아시는 분들 많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프리더의 그 어깨 갑옷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네. 조용히 넘어갔거든요. 한 대 맞을까봐 조용히 넘어갔는데 네. 오늘 어쨌든간 흥으로 시작한 여섯 글자의 종목이고 뭐 이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두 글자는 저희 유명 가수입니다. 호랑나비 형님 네. 두 글자 넣으시면 되고 뒤에 이제 네 글자는 이제 음식 많이 하는 회사들 이런 이름들만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학점입니다. 대학 가면 반드시 받는다는 학점. 네. 이제 총 맞는다는 그 학점이 앞에 있고 뒤에는 A 다음 학점.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다닐 때 A를 많이 맞았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학 다닐 땐 추억을 쌓는 거지 공부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전교 1등이 나 너무 공부만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인 진짜 후회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대학 졸업한 지 10년이 됐는데 네?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몇년 됐죠. 10몇년 깜짝이야. 10몇년 됐는데 네네. 머릿속에 남는 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카트라이더 대회 나간 거 대학 연맹전 대회 나간 거하고 소개팅하고 미팅한 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좋아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학생들도 A를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F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인생은 거기서 거기다. 알겠습니다. 오늘 흥으로 시작하는 종목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또 흥이 많이 나셨어요. 자, 흥으로 시작한 여섯 글자의 종목, 식음료, 식자재 관련주라는 힌트를 또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0분께 고스에픽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더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28번님의 문자이고요. 종목은 기아, 매수가가 82,000원에 비중 15%. 1년 넘게 장투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 두 분은 오늘도 이쁘고 멋지시네요. 라는 또 기분 좋은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기아랑 현대차가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68,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자, 82,000원까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장투 가능할까요, 정 의원님? 일단 어제 이제 그 IRA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과 네. 우리 대통령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완성차 종목도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투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장투할 수 있는 종목을 저도 자동차 좋게 보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만약에 이 하방이 깨지면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손절가 정도는 정해놓고 우리가 장투를 하자. 그래서 이 종목 하방 한 65,000원 정도, 64,000원 정도 안 깨지면은 그게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제 생각에 내년까지 꾸준히 들고 가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실적도 기적적으로 늘고 있고 지금도 자동차 찍어내고 있는 거 대기가 1년이 넘게 돼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한다면은 장투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추세 하방 정도는 우리가 보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방 지지 라인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장투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9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선익 시스템이고요. 매수가가 18,800원에 비중 20%,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매수 고려 중인데요. 상담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오늘 종가 16,550원입니다. 살짝 좀 손실이 있으신 구간이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최근에 이제 애플이나 메타에서 MR 헤드셋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씩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선익 시스템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사실 살 수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충분히 살 수는 있는 종목인데 이 생각은 솔직히 좀 듭니다. 이게 최선인가라는 생각은 솔직하게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면만 보시면은 어쨌든 간 주가라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장세가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리지만 수급 장세거든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가는 장세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가격 메이터 떨었다. 그럼 코스닥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코스닥이 올라가고 이런 장세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기술적으로 수급장일 때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 차트상 중요한 자리에서 먹을 게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장기평 때 가격대가 중간에 계속 꼬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가도 먹을 게 많지 않고 만약에 이거를 한 방에 돌파하지 못하면 계속 바닥을 만들면서 시간을 소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비중은 보유하시는 게 맞는데 이 종목이 과연 최선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손실률이 보이니까 물을 타시려고 생각하시는데 종목이 몇천 개 있습니다. 2천 몇 개, 500개, 600개 있기 때문에 그 종목 중에서 최선의 종목을 고르는 게 내 현금이 하는 일이거든요. 내 현금이 하는 일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내 계좌를 올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도 난 이게 좋다라고 하신다면 매수를 못할 종목은 아니다 정도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어보셨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한 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고수의 관심 종목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 확인해 보러 갈 시간입니다. 흥으로 시작한 여섯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오늘 퀴즈는 흥으로 시작한 여섯 글자의 종목이었고요. 또 식음료주다라는 식자재 관련주다라는 힌트 내용을 드렸습니다. 또 카페 이야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자 오늘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자, 오늘의 정답 카페 이야기가 길었지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겠다는 저희 방송은 재미를 추구하는 주식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흥국 FMB였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흥국 FMB였고요. 가격 전략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00원 잡아왔는데 장이 조금 올라가면 2,715원인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구간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목표가 3,500원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걸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검은색 라인 480선 장기입형선이 강한 저항대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럼 일단 1차 목표가는 장기입형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먹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요만큼만 가도 먹을 게 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하셔야 되고 아까 선익 시스템을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바로 장기입형대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먹을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로 먹을 폭이 큰가 안 큰가 그리고 이거를 돌파했을 때 추가 상승을 했을 때 추가 상승으로 먹을 것이 많은가 안 많은가 이 두 가지는 잡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장기 입형 때 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하방이 깨지면 안 되니까 손절가는 2,2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흥국 F&B였고요. 목표가 3,500원,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유튜브 댓글창에서는 저희가 토크를 개그 짜듯이 짜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장님 눈도 안 마주치거든요. 그렇죠? 아 대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본이에요? 저는 김동원 앵커가 짜준 대본대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얘기하는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다 김도훈 앵커 책임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 맞는데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게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이 정도면 두 분이 몰래 사귄다라는 말씀 절대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화가 나거든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자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또 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흥국 F&B 적어주셨고 흥하면 코털 아저씨, 흥국이 아저씨가 생각나네요. 하고 아싸 호랑나비, 나비가 이 종목 보고 날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두 분 추운 날씨 건강하세요. 라면서 또 긴 정성 어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나비가 이 종목 보고 날아올 것 같다. 굉장히 또 좋은 문자인데요, 전문가님. 수익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나비처럼 날아가서 조용히 종목 위에 앉아서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불이 뜬데 불나방처럼 날아가서 하루를 다 죽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올라가지 않은 종목에서 살짝 내려온 다음에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는 것이지 불을 보고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명언이 좀 줄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 얘기도 그렇고 이제 불나방이 되지 말고 나비가 되자. 아, 좋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001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분은 이제 정답은 쿨하게 포기하셨고요. 카페는 커피 맛도 있지만 조명빨도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조명빨도 있다. 자, 데이트할 때 전문가님 한번 가보세요. 조명빨. 네, 조명빨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방송할 때 조명빨이 있잖아요. 아, 네, 저는 조명빨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카페 조명빨은 다른 게 여긴 네. 너무 밝잖아요. 네. 사람이 살짝 어둑어둑한 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술집도 어둑어둑한데. 아, 술집 가세요. 이제 술집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소주값 두 병. 이건 가성비가 안 맞습니다. 아, 앞으로 카페는 안 가시는 걸로. 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7710번님은 흥, 빵값도 비싸. 이렇게 전문가님의 의견 동의하시는 문제도 왔어요. 그렇습니다. 빵값이 여러분들 백반집 가보십시오. 8,000원에 밤찬 12가지 나옵니다. 밥하고 국 네. 나오고 리필도 됩니다. 빵집 가면 요만한 빵 하나 8,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빵가게 카페가 늦는 이유가 다 있는 게 아닌가, 수익성이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드린 골수의 피키즈 정답이 또 잘 갈 것 같다라는 그쵸? 이야기로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또 유튜브 댓글창에 재밌는 댓글 많이 많이 올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자님 덕분에 또 오늘 재밌는 방송 만들어봤습니다. 자,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또 한 시간 동안 잘 달려왔고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오후 4시에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